보유층 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. 이 여성은 남성 7명에게서 30억 원을 가로챘는데요. 퇴직금에 대출금까지 뜯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50대 남성 A씨는 2년 전 결혼 중매 앱을 통해 40대 여성 B씨를 만났습니다. 이 여성은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며 미술품 경매업을 한다고 소개했고 해외여행 비용을 대거나 명품을 선물하며 A씨의 환심을 샀습니다. 싱가포르 막 다니고 명품도 엄청 사주고 정말 사업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여자를 만났구나. 하지만 이 여성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퇴직금 3억 8천만 원과 대출금 7억 원 등 11억 원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. 하지만 B씨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휴대전화 3대를 쓰며 1인 3역을 하고 심부름센터 직원까지 고용해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. 네, 휴대폰을 그 3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호사를 또 대역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. 충격을 받은 A씨는 지난 6월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2018년부터 A씨를 비롯해 4, 50대 남성 7명으로부터 30억 원 가까이 돈을 뜯어냈습니다. 결혼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이며 호화 생활을 하던 이 여성은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. TV조선 김동영입니다.